여러분 안녕. 저는 지금 이제 카메라 다시 하나 설치를 했어요. 거치대를 구매를 해가지고 원래 옆에 달려 있었는데 조금 뒤쪽으로 해서 지금 하나 설치를 해서 영상 조금 덜 지루하게끔 번갈아 가면서 영상을 틀 거고요. 오늘은 세차를 좀 할 거예요. 자동 세차를 할 건데 원래 손 세차 예정이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다시 추워져서 지금 하면 손이 너무 시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기름도 넣을 겸 자동 세차 한번 들렸다가 올 건데 문제는 제가 7시 퇴근인데 다 그 자동 세차가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안 하면은 기름만 넣고 오겠죠? 기름도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야간이었고 어제는 편집하려고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집에 와서 편집하고 바로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시간이 나서 바로 영상을 찍고 기름 넣으면서 자동 세차를 할 거예요. 지금 조금 늦었는데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고 있어요. 3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발생 단속 구간입니다. 원래 여기에 방향지 두면은 그렇게 좌회전할 때 이게 날아가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내가 아예 빼놨거든요. 지금 하나는 옆에 발에 떨어져 있어요. 엇빛이. 아, 냄새 좋으려고 산 건데. 이거 핸드커버 끼면은 저는 조금 두꺼운 감이 있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이렇게 돌릴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오늘은 꼭 기름이랑 기름 넣는 거랑 자동 세차를 한번 해보고 이따가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몇 시까지 하는지 전화 해보고 만약에 조금 늦게까지 한다 하면 퇴근하고 세차하고 그때는 집에 올 거예요. 계속 세차를 한다 한 3편? 4편을 한다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안 되겠어요. 완전 오늘 맘먹고 나온 거여서. 그래서 원래 오늘 보통 출근할 때 그냥 후드티에다가 추리닝 입고 출근을 하는데 오늘 그래도 영상 찍는다고 좀 평범하게 입었어요. 관계로 빨리 가겠습니다. 요즘에 영상 찍을 때 너무 안 꾸미고 영상을 찍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렸었는데 오늘 완전하게 잘 꾸미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느 정도 외출을 하는 정도. 처음에 극커브 하는 거 되게 어려웠는데 한 초반에서 꺾는 데까지만 브레이크 밟고 저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브레이크 밟지 말던가 안 밟고 그냥 이렇게 극커브 하는 구간에서 악셀 떼고 천천히 커브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악셀 다시 밟던가 너무 속도 있으면 아예 브레이크 조금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돌면 다시 악셀 밟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그 커브 완전 막 차선 물고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은 좀 나아요. 여기는 도로가 빨라서 좋기는 한데 큰 차들이 너무 많아요. 큰 차들이 1차선, 1차도로, 2차도로, 3차도로 다 있으니까 말이 없는 편이에요. 막 많은 편은 아닌데 그나마 옆에 누가 있으면 원래 그 낯가림이 있어서
난 안 가리는 성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 있고 없고의 그 텐션이랑 그 말하는 톤이랑 이런 게 전혀 달라지는 거 같아요. 응? 원래 여기 나만 가는 길인데 차가워요. 아이고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요. 뭔가 자막도 제가 좀 일일이 넣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컷 편집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영상 두 개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나요. 아직 영상 두 개는 처음 편집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좀 우왕좌왕하면서 편집을 하는데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영상이 그 전에는 한 4분 막 이렇게 올리니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되게 막 밀렸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기본 요즘에 영상이 8분에 짧으면 8분 엄청 짧으면 6분 조금 보통이다 하면 막 10분 넘어가니까 이게 막 밑에 타자치는 그 밑에 그 멘트 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제가 발음이 되게 또박또박 하면은 그 자막을 안 해도 되는데 영상을 다 찍고 영상을 이렇게 다시 돌려보잖아요? 저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옆에서 누가 창문 내리고 담배 피시는데 카메라 보일까봐 지금 낯가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괜히 부끄러워. 왜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저기 패딩은 추우면 꺼내 입을 건데 밖에 어차피 같은 건물이어서 주차하고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여기다 모셔두고 있어요. 나중에 추우면 입을 건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오늘도 도착했고요. 이 마스크 얼마 안 남았대. 그거 담아놔야지. 저희는 이따가 세차하고 그거 뭐냐 기름 넣을 때 다시 영상을 켤게요. 모두들 열일하세요. 안녕. 안녕. 오늘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기 전에 그 뭐냐 세차 전에 해봤는데 원래 제가 가고 싶었던 데는 이미 안 되고 다른데 10시 반까지 한다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요. 일단은 오늘 세차하고 일어나고 밥 먹고 잘 거예요. 게임 조금 하다가 자동세차 왔지요. 어? 더? 더 가요?
가방 세트 처음인데 나는. 더? 바퀴 괜찮나? 옆으로? 네. 창문 많이 내리세요. 네? 창문 완전히 내리세요. 네. 앞으로 가세요. 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오래. 빨리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신호. 네. 기아 N 하시고. N이야? N. 백미러 잡으시고. 네. 백미러 잡으시고. 아, 접어요? 네. 기아 밟지, 좀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네, 브레이크 밟지 마요. 네,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한번 올리시고. 네. 신기. 간다. 밖에 보여드릴게요. 레트 한번 털고 갈까? 아니야, 그냥 갈까? 왜 이렇게 좋다. 돈이 없어. 그냥 가야지. 세차 끝. 바로 저는 주유를 하러 왔어요. 2원짜리 주유. 주유. 왓! 백물로 적고 왔네. 바본가? 차 깨끗해졌겠죠? 주유하고 올게요. 집으로 갑니다. 이게 뭐죠, 지금? 걱정해요. 이거 아까 긁은 거 봤는데 진짜 긁힌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안 나오나? 카메라가 완전 깨끗해졌어요. 미쳤다. 후방 카메라가 완전 깨끗해요.
끝. 이거 좀 찾아보고 가야겠어요. 못 찾겠다.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